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또 개장 상황 짚어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지금 가격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 아까 근데 15분 네. 전인가? 보니까 동시호가, 코스닥 동시호가가 마이너스 4.몇% 이렇게. 아, 네. 그거 그건 뭐예요? 반대매매 그러면 이제 그게 반대매매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나 돈 늦게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아마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제가 저도 이제 한 2년 전까지 이제 그런 전화를 좀 받아가지고 8시 반 전에 아마 넣으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미리 전날 전화를 다 줍니다. 그날 넣어도 돼요? 그 전날 넣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증권사랑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래?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이렇게 넣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마이너스 4%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댓글창에도 흠이 동시효과 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무조건 그냥 다 시장가로 매도 주문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반대매매는 시장가예요. 가격이 없어요. 그냥 바로 무조건 처분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가가 며칠 빠져가지고 뭐 증권에서 다 알려주긴 하죠. 예,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네. 혹시 바쁘셔서 뭐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뭐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계좌에 많이 빠진 종목 그 담보 부족이 나면 반대매매 나가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다 의지와 반대로 그거 하면 빨리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보통 이제 문자나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는 대부분 드리거든요. 네. 증권사 주례. 근데 요즘 HTS로 많이 하시니까 관리자가 없는 계좌들도 많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이제 반대매매 나갈 수 있는 계좌들은 네. 따로 다 이게 추리거든요. 추려서 네. 전화도 하고 정 이제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이제 문자라도 그러니까. 보내서 이제 컨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고지하지 않고 나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좋은데. 어쩔 수가 있나. 뭐. 네. 그래서 아마 코스닥이 아침에 이제 순간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그 하한가 주문들이 나가면 네.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늘 오전장 예상가를 좀 낮췄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지금 56분 아직 네.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네. 현재 오늘은 이제 EU에서 8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이제 기술 뭐 포럼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오늘 그다음 현대차가 제네시스 GV60을 좀 출시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그 유럽에서 8월달 지표 오늘 또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와서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어쨌든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표가 좀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그냥 그 아직 좀 시작 전이니까요 그 삼성증권의 김영구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주식형 펀드 그 유입되는지 그거 좀 자료 알려주시는데 네.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선진 시장에는 72.6억 달러가 들어왔고 신흥 시장에는 19억 달러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흥국과 선진 시장 모두 다 자금이 일단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신흥국이 아까도 이제 조익재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이 괜찮아요. 신흥국은 지금 벌써 8주 연속 수익 유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좀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신흥국 쪽으로 펀드 유입은 좀 활발한 상태고 국내 주식형 펀드로도 지금 5,801억 원 정도가 지난주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도 계속 유입은 되고 있다. 예. 이제 반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코스피 외국인들이 어제 제외하면 5,800억 팔았는데 어제만 한 또 6,000억 팔았으니까 네. 1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들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또 오히려 돈을 좀 빼는 좀 아이러니 현상이 좀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보통 과거에도 이런 데이터 보면 신흥국에 들어오면 결국 외국인들 매수 기준 이어지는 지더라고요. 과거에도. 아. 그래서 자금은 일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 측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데이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니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분 50초 남았습니다. 예, 어제 그 유럽 그 독일 증시에 상장된 게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있는데 거기에 0.8%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아, 독일 증시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예, 상장이 돼 있어요? 거기 유렉스라고 파생상품 거래소가 아.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미국 쪽에 상장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야간 선물이 없어지고 아. 유럽으로 이제 돌렸던 거죠. 유럽 그 독일 쪽에 있더라고요. 유렉스라고. 네. 그래서 거기 5시에 끝나거든요. 야간 선물이 네. 보통. 그래서 0.8% 정도 올랐어요. 한국 시장을 예측하고 거래한다는 코스피 거죠. 200 선물이에요. 코스피 네, 200 선물. 그러니까 독일에서 예를 들어 3% TV가 있다. 어? 독일 3%를 독일 말로 하면 뭐예요? 츠바이프로
그래 걔네들이 이제 오 저기 저 한국 선물 좀 올라가네요. 아 트라이인가 보다 트라이 어? 트라이. 어?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아 뭐 아시아 시장 나쁘지 않겠는데 막 이렇게 설레발하는 거지. 네. 그래서 0.8% 올랐으니까 아. 우리나라 시장도 뭐 이제 그 정도 감안한다면 한 20포인트 후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줘야 한 20포인트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수는 16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출발은 네. 코스피 중심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확실히 조금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도 이제 호가 보셨겠지만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변동성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수가 코스닥이 반등을 해주면 다행인데 추가로 급락을 해버리면 반대 매매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좀 변동성은 좀 당분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확실히 좀 약합니다. 약하게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그 수급 압력을 네, 수급, 받는 거죠. 네. 또 제약바이오 쪽. 예. 네. 제약바이오도 있고 지금 반대매매도 좀 일부 있는 실제로 지금 신용잔고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내려왔어요. 실제 신용잔고가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반대매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 코스피도 출발은 괜찮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72,700원, SK하이닉스가 98,600원 그래서 0.5% 이상씩. 다 상승 출발했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좀 출발이 야, 좋고요. 선물을 그대로 반영했네. 0.81. 네. 똑같이 반영했네. 거의 그대로 움직이다. 시초가는 거의. 독일 끝났는데. 그리고 오늘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셀트리온이 어제 무려 12%나 급락을 했었는데. 12%요? 네. 어제 12% 빠졌어요. 근데 머크가 그거 개발한다고 셀트리온이 그렇게 급락을 해야 돼요? 셀트리온은 사실은 그거 치료제들 개발하고는 있지만 다른 거 뭐예요? 그 바이오시밀러가 아니 그거 말고 기존에 시밀러가. 기존에 네. 그게 셀트리온의 그 매출의 아. 99%지 뭐.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해봐. 오늘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신한증권에서 목표가를 낮췄어요. 아, 셀트리온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를 하향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좀 매출이 좀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런 좀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그 가미가 돼가지고 네.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 악화 우려 또 레키노라즈랑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경구용 치료제가 네네. 어찌 됐건.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근데 머크 그거 너무 비싸던데 70만 원인가? 근데 아니 그게 더 싸요. 뭐가? 정맥 주사보다 기존 아, 정맥 주사보다 네. 병원에서 맞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80만 원인데도 더 싸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불편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레키노라즈가 나와도 약간 예,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 않나. 렘시마 이런 것도 잘 안 팔려요? 렘시마가 매출이지 뭐 레키노라즈는 매출 제로잖아. 근데 잘 나가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아, 추정을 하는데 3분기가 좀 기대만큼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주주분들은 오늘 그 신한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번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낮춰서 그것까지 가미돼서 어제 좀 같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올라갑니다. 오늘은 2.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경기 민감주가 오늘 대부분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금호석유, 예. 두산밖에 특히 이제 두산밖에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붙는 것 같고 오랜만에 애플 관련주인 LG이노텍도 2% 어제 충격받았던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2% 그래서 오늘 바이오하고 경기 민감 섹터 좋은 모습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좋습니다. 호텔 신라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의류업체들도 일단 대거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은 이제 다 올라가는데 빠지는 기업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 오르긴 하는데 아, 다시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네. 코스닥이 지금 1% 정도 네. 그래서 코스피는 대부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일단 출발은 괜찮아요. 어제 특히 뭐 한국 BNC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4% 올랐고 아프타바이오 그리고 동화 기업도 요즘에 이제 증권사에서 평가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인 동화 기업이 한 4% 정도 반등을 했고 또 헬스케어죠. 그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3%, 바이오니아가 2%.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은 올라갑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닥의 그 IT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바이오가 좀 그렇죠. 굉장히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오늘 분위기는 조금 되돌리고 있다. 저는 진짜 네. 바이오 발 그 하락이 지수를 빠뜨렸고 지수의 네. 하락이 다시 매도를 부르고 그죠 반대매매 우려가 네, 커진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악순환이 돼버린 거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들도 다 빠져버리는 좀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440억 정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어제 좀 샀다가 오늘은 오전장에 264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일단은 오늘 그 화학 업종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일부 팔고 있고요. 뭐 은행이라든가 금융주 고르게 팔고 있습니까? 뭐 어느 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랑 다른 건 어제는 그 의약품을 다 팔았는데 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네.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체크하실 게 오전에 수급이 이게 오후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이게 장중에도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10시 이후에도 한번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 보시고 사실 어제 오전에 10시까지 외국인 샀거든요 주식을. 10시 넘으면서부터 대량 중국도 문 닫았는데 왜 그러지? 이제 홍콩 그 판타지인가요? 그게 또 부동산 개발 업자가 아, 이자 지금 못했다고. 거기도 또 돈 문제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나오면서 또 매도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홍콩. 네. 그래서 그거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시장은 좋은 모습인데 뭐 굉장히 뭐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고 네. 시초가에서 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센 편이고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최근에 급등해서 네. 뭐 두나무 관련주나 창투사 관련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했습니다. 10%.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오늘도 주가 상승을 조금 주도하고 있고요. 뭐 크래프톤이라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좀 좋고 또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주도 어제 충격에서는 근데 어제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긴 했어요. 아무리 뭐 머크 좀 그게 악재일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주가가 좀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오늘은 대부분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도 괜찮고요. 예. 경기 민감주도 다 좋은 모습이고 굳이 좀 빠지는 거는 어제 강했던 그 리오프닝주, 카지노, 항공 이쪽만 좀 빠지고 있어요. 이 기업들만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고르게 다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 올 아우. 레드네 올 레드 올 레드야 올 레드. 아 눈이 좀 피곤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올 빨간색. 25개 종목이 있는데 와, 올레드네. 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올라가는 걸 사야지. 왜 자꾸 그럼 뭐 이렇게 아. 횡보하는 애들, 떨어진 애들만 사시죠?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해주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뭐 저주 내리고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사회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어? 제가 뭐라 했습니다. 어? 계속 그렇게 어? 진짜 오만방자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 그걸 원해 우리는. 아 그래요? 어. 정프로가 막 뒤집어지는 아 나의 세상이 왔어요. 나 이걸 원해. 진짜. 아 주식 쉽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그 보니까 그 네. 동진세미켐이라는 기업이 좀 화제가 된 게 있어요. 아 이거 뭡니까 그거 뭐, 뭐 보니까 지난주에 엄청 오르다가 뭐 대주가 팔아버렸더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장중에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었던 네. 것 같아요. 이런 금요일 날 또 그 상한가 간 거예요 장중에. 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갈본색원 해야 됩니다. 삼성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누구나 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사 인수해라 지시를 내렸대요. 근데 그 지시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를 설사 했어도 그렇구나. 공시를 안,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무도 알아서도 안 되고 완전 비밀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동진 세미카렘이라는 회사를 모른다에 한 표 던집니다. 아, 이런 것까지 이런 소재 폭발까지 다 몰라요. 네, 삼성전자 맞아요. 납품업체가 아, 그렇겠죠. 하긴. 뭐 아, 네, 수천 맞죠. 수만 개인데 예를 들면 저거 사와라 뭐 예를 들면 뭐
뭡니까? 네덜란드 NXP인가 뭐 있잖아. 예. 그거 사라고 지시했다가 그거는 내 일이죠. 그거는 예, 그럴 수 있죠. 아, 이건 아니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나와서 개인들이 그 기관 외국인은 다 팔아 버렸어요. 주식을. 이제 급등하니까. 네. 근데 개인이 팔은 또 더 근데 의아한 거는 그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동지세미컴을 한 분이 계세요. 1,400억을 샀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거 뭐야? 이 여기 이름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공시 개인이 개인 한 분이 390만 줄 사버렸어요. 와, 그분이 대주주 되는 게 나왔네. 그래서 좀 이 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네. 와. 오너들은 그러니까 뭐 이유는 모르죠. 예, 왜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날 샀더라고요. 그날. 그 오른 날? 오른 날. 뭐야? 지금도 갖고 계시고? 지금 모르죠. 이제 아, 지분 모르죠. 공시를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지금 알 수는 없죠. 지금. 와. 아무튼 그런 좀 해프닝이 좀 있어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가지고. 절대 좀 추천. 예. 아니 뭐 이 또 이런 종목들이 수급상 또 뭐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유. 기업은 되게 괜찮아요. 단단한 기업. 아, 예. 되게 좋은 기업 사실. 예. 근데 네? 이게 기존 주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재작년에 그 일본에서 그거 우리 불화수소니 뭐 이런 거 예. 할 때. 국산화. 그거 예. 국산화 예. 최고 관련주였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그 관심 종목에 넣으려고? 네, 좋네. 가만히 계셔봐요. 제가 마이너스 난 게 딱 그거 하나구나. 아, 제가 한번 또 검색을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야, 근데 경영 참가 목적이라고 공시했구나. 아, 야, 돈 많은 분들 많네. 네. 개인이 이렇게 한 분이 그렇게 한 샀다는 분이. 게 그래서. 되게 여기저기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화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 아마 그 뉴스 보고 뒤따라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뉴스는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왜냐하면 유동성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 10월 1일 날 공시를 보면 동진세미케 이준규 부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13만 주 장내 매도했어요. 내부자가 장내 매도하는 거라고. 네네네. 매도 단가 3만 천 원. 딱 지금 가격이네. 아, 또 보십시다. 네, 그 보고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여행주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자.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짧게 끝날 이슈가 아니고 2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상승 사이클이. 그게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해서 2018년 전 직원의 50%가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영업 이제 안 좋았던 사업부들도 다 청산이 돼서 좀 가벼워졌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수요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격 상승도 용인을 한다. 특히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렌터 가격 차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얼마예요? 제가 3일 빌렸는데 네. 60만 원 정도. 에? 물론 이제 SUV라서 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카니발? 아, 저 소렌토 빌렸었거든요. 소렌토? 예. 카니발보다 소렌토가 싼데. 와, 60만 원 정도. 하루 20만 원씩 받아요? 예. 일반적인 이제 그 뭐 승용 세단도 아마 한 50만 원 정도 했던 에?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3일에? 예. 너무 비싸요. 와. 근데 그걸 용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전에 갔을 때 제가 한 4-5만 원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샀죠. 예전에 평소에. 소나타 뭐 이런 거. 그래요? 4-5만 원밖에 안 했어요? 하루에 한 4-5만 원 네. 했었어요. 진짜. 몇 년 전에는. 네, 그럼 뭐 이벤트 한 막 2만 원에 네, 되게 했었어요. 네. 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뭐였죠? 렌트를 처음으로 안 해봤거든. 택시를 타고 다녀보니까 아. 너무 좋더만. 아. 앱을 탁. 아 카카오 얘기네. 탁 해가지고 네, 딱 오니까 맞아요. 제주도 그리고 잘 그 아저씨하고 그 택시 기사분하고 그 하면서 그 지역의 로컬 정보를 쏙쏙 또 주시는 거야. 지금 내가 식당에 맛있는 집이나 맛집이라고 앱에서 보고 찾아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 그게 아니라든지요. 뭐 그 사투리 있잖아. 어디예요? 그러면 아이 그 옆골목에 아, 로컬 사람들만 진짜, 가는 진짜 아, 제주도민들만 가는 진짜 맛집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약간 또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계돼 있나 이런 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믿어보자 이렇게 갔더니
찐 맛이야. 아, 그래요? 어, 회국수집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로. 그래서, 아, 난 다음부터는 렌트 안 해. 아, 어차피 두 식구기 때문에. 어? 택시로 해서 딱 그래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제주도 택시가 그 서울 택시하고 다른 게 어떤 차는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검은 거 있잖아. 지붕에다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좋은 택시들이 또 가끔 걸린다. 아, 내장을 이렇게 잘 그렇죠, 그렇죠. 꾸며놓으신 분들. 어, 관광객들 위해서. 하긴 뭐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면 택시가 훨씬 저렴할 수 있겠네요. 네. 택시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성수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렌터 가격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가 글로 몰리니까 그렇죠. 가격 올라가도 이제 용인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싸도. 그래서 결국 해외로 이제 우리가 오픈이 됐을 때도 이런 현상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음주운전도 안 해도 되잖아. 그 같이 술 한 잔 먹었다. 대리 불러야 되거든. 네네네. 뭐, 말짱하지. 알았어요. 네, 택시 타요. 택시 우리. 좋아 좋아.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또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아마 이 사상 최대 실적이 2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좀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제 이기훈 애널리스트는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여행 업종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 집중하자 안 되겠다. 다시 빠진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재 애널리스트가 운송에 대해서도 좀 적어졌는데 팬데믹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해운주가 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항공주는 좀 좋은 편인데 해운주 목표 주가 낮췄더라고 또. 네, 그게 이제 결국에 이 뭐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이런 항공화물 물동량 이런 것들이 내구재 소비 급증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운임이 올라간 건데 이게 이제 진정이 돼서 반대로 가게 되면 결국엔 그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화물 운임이 좀 꺾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객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항공 여객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이제 회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잠재 여객 수요도 좀 많은 상태에서 공급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대표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예. 그리고 해운주가 못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구재 소비가 좀 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짚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의 이제 김영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좀 적어 줬는데 뭐냐면 요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그 주식시장에 두 가지 우려가 혼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 이제 공급 측면에 의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만약에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긴축을 앞당길 가능성은 높지가 않대요. 경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최근의 물가 상승 배경이 뭐 인플레라는 거죠. 수요 개선의 자리를 하고 있다. 수요가 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를 미국 연준이 생각을 한다라면은 긴축 우려는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 예. 그 이제 인플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경기에 대해서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 좀 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줬어요. 뭐냐면 9월 FMC 이후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쪽에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을 함께 보면은 인플레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네, 또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은 뭐 증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특히 3천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이제 부채 한도 이 데드라인이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10월 18일로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에 제시된 이제 선택이 좀 두 가지가 있대요. 예산 조정을 활용해서 네. 그냥 이제 부채 한도 늘려버릴 수도 있고 공화당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선택의 문제인데 일단은 민주당이 그 어떤 대응을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맥도너 사무총장이라는 이분이 예산 조정을 활용해서 부채 한도 상향을 하더라도 현재 그 3.5조 달러 그 사회복지 지출 법안 있잖아요. 네.
그 예산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제 이게 영향을 주니까 예산 조정을 활용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법안까지 다 예, 이게 맞물려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그냥 부채한도 상향만 따로 떼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운신의 폭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도 완화될 수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 카드를 쓸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카드를 쓸지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런 카드를 써서 또 한도를 상향시킨다면 또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공화당하고 타협을 할지 네. 타협 안 하면 뭐 일단은 그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그 우회로로 예산 조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카드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침보다는 조금 좀 밀린 다른... 것 같아요. 네, 전자가 밀려버린 삼성전자가 네. 마이크론도 빠졌더라고요 어제 주가가 좀 오늘 빠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동진 쌤이 걔 확실히 효과가 있네. 정프로 관심 정박에 넣어도. 제 잘못 아니에요. 아이고 동진 쌤이 걔. 자, 우리 여미사인과는 네.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